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영상은 인기시터 영웅 스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곤 네스트 업데이트된 이후에 영웅 스킬이라고 이제 새로 생겼는데, 이 영웅 스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웅 스킬은 지금 스크린, 이제 스킬창에 보면은 전투 모드 바꿨을 때정 가운데에 이렇게 모양으로 생기는데, 이 일단 스킬 이름은 저지먼트 블레이드라고 이제 칭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미지 타입은 마법이고, 당연히 속성은 빛이 되겠고요. 재사용 대기 시간 5초이긴 한데, 사실 이게 일반 스킬처럼 이제 쿨타임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밑에 있는 이 게이지 바가 100%가 됨에 인해서 이제 영웅 스킬을 날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 영웅 스킬에 대해서는 스킬 포인트를 투자하지 않아도 따로 찍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웅 스킬을 획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영웅 레벨이 일단 2000이 돼야 되시고요. 즉, 현재까지 영웅은 영웅 레벨이 2000이 만렙인데, 2000까지 맥스로 찍어주신 후에 이제 퀘스트를 받아가지고 간단한 퀘스트를 깨시고 나면은 이 영웅 스킬을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운데로 스킬이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이 스킬에 관해서 어떻게 채우냐라는 건데, 스킬 설명을 보시면은 이 라이트닝 스톰 적중 시 영웅 스킬 게이지 획득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지먼트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 라이트닝 스톰을 인해서 이 게이지가 채워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스킬 나오기 전에 그 영웅 스킬 모션을 찍은 그 드래곤 네스트 유튜브에서 봤었는데, 그 모션 자체가 보니까 하늘 위에 구름 떠 있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라이팅 스톰에 대해서 파생된 거라는 스킬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진짜 그렇게 나오게 됐네요. 이 영웅 스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력에 25만 퍼센트를 추가적으로 해서 같이 공격력이 증가돼서 때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영웅 스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채우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스톰이 이 몹의 적중이 될시 그때 게이지가 채워집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이렇게 한 타만 맞아도 이렇게 영웅 게이지가 채워지게 되는데, 이 게이지가 근데 왜 20%밖에 안 차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일단 드래곤 네스트 자체에서 그뭐 다른 캐릭터는 잘 모르겠지만, 인기 같은 경우는 한 타당 이제 20%만 딱 차게 돼 있고요. 나머지 캐릭터들에 관련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인퀴지터 같은 경우는 스톰 한 방만 적중을 시켜도 이 게이지가 이제 20%가 차게 됩니다. 즉, 한타 맞을 때마다 20%씩 차니까 단순 계산으로 다섯 번만 적중을 시키면은 영웅 스킬을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번더 때리면 40%가 차겠고요. 다시 초기화 시켜서 또 때리고, 이게 이렇게 해버리면 바로바로 차버리네. 신기하게. 다시 한번 때려서 80%로 만들어 버리고요. 다시 한번 때려서 이제 100%로 이제 활성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영웅 스킬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이건 전 단축 키를 T로 조정을 해놨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일단 영웅 스킬 습득하자마자 영웅 스킬이 되는 단축 키는 F12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동작 시점 조작에서 쭉 나오는 게맨 밑에 쪽에 영웅 스킬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쪽에서 F12로 돼 있을 겁니다. 이게 컨트롤 하다 보면 F12까지 손이 가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보통 그 단축키, 스킬 단축키 써도 6번 이후로 이제 잘안 가는 것처럼 F12는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단축키를 개인적인 그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그나마 좀 가까운 T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스틸을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영웅 스킬을 쓸때 주의할 점 하나가 있어요. 이 몹과 내가 이 정면으로 보고 있을 때, 즉, 뭐, 이렇게 약간의 대각선도 상관없는데, 이 몹이 움직이게 되면은 이 저지먼트 블레이드 자체가 이제 고정됨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바로 스킬을 날려고 검을 찍어내리는 그 동작을 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찍는다고 해서 몹이 만약에 반대편으로 움직이고 도망간다, 그러면은 그거를 따라서
검을 찍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를 내려찍고 이제 딜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몹의 패턴을 잘 보셔가지고 영웅 스킬을 쓰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영웅 스킬을 이제 쓰는 걸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점이 보여지면서 칼로 이렇게 찍어내리는 그런 모션을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게이지가 다 소비가 되는 현상을 보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스톰을 쓰셔서 스킬 그 딜사이클 통해서 이제 스톰으로 계속 쓰시다가 이제 영웅 스킬을 채워주고 나서 추후에 이제 다시 영웅 스킬이 100%꽉 차게 되면 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이 영웅 스킬을 쓰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스트 같은 거돌때 보통 많이 쓰는데 이제 이 아무래도 궁극기 이후에 나온 또 궁극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궁극기에 좀 가깝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필살기 개념이기 때문에 뭐 레스트에서 이제 보스에서 좀 주로 많이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레스트 보스들이 이제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좀 움직이고 왔다 갔다 거리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의사항, 이 몹이 움직이거나 또는 이제 시전 중에 이제 뭐 피격을 맞는다거나 뭐 무적인 상황에서도 이제 피격 이 되는 그 데미지들이 있잖아요. 보스, 이제 각각 복스들마다. 그런 것들을 맞게 되면은 이제 시전이 취소가 되면서 이제 스킬 취소가 되고, 뭐 브레스 맞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턴을 잘 보고 몹이 멈춰있다 싶을 때 그때 다가가셔서 이제 영웅 스킬을 쓰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블레이드가 빗나가게 될 시에는 딜이 이제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스킬을 쓰냐 안 쓰냐의 차이는 DP 차이가 엄청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이 스킬 시전하면서, 올라가면서, 그 검이 생성되는 와중에도 그 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도 이 보스가 정면에 있다면, 검을 생성되는 도중에도 콤보 수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면서, 이제 딜을 넣으시면은, 그것까지 딜이 합산된 DPS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웅 스킬은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스트 돌면서 뭐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뭐 따로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영웅 스킬 자체는 이제 이렇게 쓰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뭐 전에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스킬 할때 문장 자체는 이제 스톰을 쓰는데 스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쿨타임 20% 감소를 시켜야지 조금 더 빨리빨리 돌리면서 영웅 스킬을 채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혹시나 라이트닝 스톤 문장이 그딜 20%를 올려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쿨타임 20% 감소로 바꿔주셔야 영웅 스킬을 바로바로 좀더 빠리빨리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영웅 스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혹시나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뭐 댓글이나 이런 걸로 말해주시면 그에 대해서 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